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라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 치유의 하나님 말씀 제2편 신약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40절.